함수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봤을 때 이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면 좀 쉽게 보일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아이들은 뭐 기호를 어려워한다고 하는데 x, y 나오고 거기다 이제 f 뭐 이런 게 나오니까 예. 이제 f 갑자기 f(x) 뭐 이런 게 나오니까 이제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기는 하는데 지금의 그 함수 개념은 아마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거하고 좀 다르게 접근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집합으로 정의가 되는 게 아니라 중학교에서는 어떤 그 별량에 따라서 그 정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현상 속에서 어떤 게 종속 관계인지, 어떤 게 따라 변하는 관계인지 이런 것들을 실생활에서 그 함수적 사고를 좀 할 수 있어야.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화분에 물을 줄까? 하고 물을 줬어요. 물을 주고 아, 강낭콩이 얼마나 자랐는지 키를 재보자. 그럼 이거는 시간에 따른 강낭콩의 키 이런 게 함수고. 아, 그럼 오늘 일요일이니까 우리 산에 가자. 그래서 산에 올라가다가 산의 높이에 따라서 온도를 측정하면 산의 높이에 따른 온도. 그리고 아, 우리 배고프니까 점심에 컵라면 먹을까? 그래서 컵라면 맛있게 먹는데 아, 국물을 먹으면 이게 소금을 너무 많이 먹어서 걱정돼. 이러면 국물 양에 따른 소금 양의 변화. 이런 게 이제 그 함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이야기가 쉬운 것 같아요.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뭐 이렇게 두 남자가 있는데 하나는 나보다 체격이 월등히 왜소한 사람의 머리를 한 대 딱 때렸어요. 네. 그럼 이 사람은 날 쳐다보고 그냥 갈 거 아니에요. 네. 독립변수, 이게 종속변수거든요. 근데 똑같은 머리를 덩치가 이만한 사람한테 딱 때렸어요. 그다음에는 내가 피해를 보겠죠. 아, 그러니까 아까하고는 함수가 다르구나. 이거는 이제 남자들 가르칠 때는 확실합니다.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이런 거에 대한 집중이 빨라요.